지역에서 이제 여기 퍼블릭 차단은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렇다고 해서 바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버킷에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이 버킷 정책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JSON 타입으로 작성된 버킷 정책은 버킷에 저장된 객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버킷 정책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편집을 통해서 이 버킷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는데요. 편집을 누르면 정책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JSON 정책을 이렇게 입력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AWS에서는 정책 생성기라는 이 부분을 제공하는데요. 쉽게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생성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 탭으로 이렇게 policy generator라고 뜨고요. 그럼 먼저 policy 타입인데 저희는 S3 버킷 policy를 정책을 설정할 거죠. 그래서 S3 버킷 policy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결국 스테이트먼트 어떤 이 리소스와 어떤 정책으로 이 우리 S3 버킷을 설정할 것인지를 직접 조정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는 일단 지금 허용 정책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그 allow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principal 같은 경우는 전체가 모두 가능하도록 이 버킷 내에 모든 요소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서비스만 접근 가능할지도 설정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스킵하도록 하고 그래서 액션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부분을 이제 가능하게 할 건지 근데 우리는 일단은 모든 권한을 주기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필요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럼 그 정책은 여기서 보시면 get bucket policy랑 그리고 get bucket이 아니라 object죠. get object. 그리고 거기에 또 값을 넣어야 되니까 put object. 딱이두 가지만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ARN, 이 리소스에 대한 넘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리소스는 아까 이제 버킷에 나온 여기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 버킷 정책에 우리 이제 버킷 아래 ARN, 이 버킷 리소스가 나와 있었죠. 이거를 이 왼쪽 이 네모난 겹쳐있는 두 개가 이제 복사 버튼인데 이걸 클릭해서 이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위의 모든 정보들을 이제 접속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슬래시랑 그리고 별표를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 형식으로 그대로 포맷을 따라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Add Statement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너는 put이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볼수 있고요. 거기서 그럼 이제 이 정책으로 JSON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 policy.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해야 되는 값이 여기 간단하게 정책 생성기를 통해서 설정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요. 이거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를 해서 아까 저희가 있었던 정책 생성기에 들어와서 정책 생성기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넣어졌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고 버킷 정책까지 잘 넣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버킷으로 접속을 해서 이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러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스마일이 제대로 눌렀는지 클릭을 해보고 다시 객체 URL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났는데 지금은 이 URL로 그대로 접속해서 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